하나뿐인 며느님인데 신경 좀 썼어. 전부 최상급이야. 내 맘대로 골라서 어떨지 모르겠다. 너무 예뻐요. 디자인도 좋고 다 좋아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내가 더 고맙지. 일가 친척 하나 없이 진우만 혼자 한국에서 지내서 걱정이 많았는데 좋은 짝 만나서 이렇게 결혼하게 되니 내가 다 마음이 편해. 우리 진우 잘 부탁한다. 저도 진우 씨처럼 좋은 사람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어머니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 마. 둘이 좋으면 됐지. 난 옆에서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건 딱 질색이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어? 그런다고 니들한테 맥히니? 대래 타임머신 타고 조선시대에서 왔다고 왕따나 당하지. 그럼 이모는 오신대요? 좀 전에 연락 왔는데 일 때문에 못 온대. 노는 것도 아니고 다들 스케줄 조정하기가 쉽지 않나 봐. 내 생각엔 미국에서 결혼식을 한번 더 하면 어떨까 싶어? 알았어요. 괜찮지? 그럼. 식사 끝나고 호텔로 가실 거예요? 모처럼 귀국했는데. 친구들하고 약속 있어. 나 신경 쓰지 말고 내일 예식장에서 보는 걸로 하자. 참 잘 어울린다. 행복 별거 아니야. 서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살면 돼. 네. 네. 어초원아. 아유 기집애. 얼굴이 확 폈네.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어? 야, 발리 좋지. 말도 마. 비행기 티켓팅 하려고 하는데 여권이 없는 거야, 글쎄. 바보, 안 챙겨갔구나. 아니, 진우 씨가 화장실 갔다가 잃어버렸잖아. 어머, 그럼 너 여행을 못 간 거야? 제주도? 야, 너 완전 열받았겠다. 너 같으면 일생에 단 한 번뿐인데 열 안 뻗치겠냐? 뭐야, 신혼여행 가기도 전부터 사랑과 전쟁 찍은 거야? 내가 왜? 대신 여름휴가 때 유럽여행 가기로 약속했다. 아휴, 기집애. 왜? 부러워서 그런다. 이래서 여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나 보다. 평민에서 귀족으로 등업된 소감이 어때? 아직도 얼떨떨해. 솔직히 내 이상형이 딱 맞아떨어지는 남자잖아. 10월 때 입문하기 싫었는데 시댁은 다 미국에 있지? 국제 변호사란 직업 타이틀 좋지? 집안 좋지? 학벌 좋지? 외모 좋지? 게다가 성격은 베리베리 굿!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시댁에서 예단도 안 받았다며? 야, 너 그럼 결혼할 때 얼마 든 거야? 뭐... 집 살 때 좀 보탠 게 전부야. 진우 씨는 싫다고 했는데 엄마가 박박 웃겼거든. 나중에 부부싸움 할 때 큰 소리 치려면 해야 된대잖아. 아, 좋겠다, 기집애. 아이씨, 그때 내가 핸드폰을 두고 왔어야 되는 건데. 나도 어디서 그런 남자를 낳냐? 내가 진우 씨한테 괜찮은 남자 있나 알아보라 그런데. 소개팅 콜? 무조건 콜! 콜! And connects with people. I mean, people could say he's aloof. I mean, we all know the knocks that we've heard about President Obama, and maybe they're true, maybe they're not, but the guy connects. And in the end of the day, that's always going to carry, I think. What do you make of his nominations so far? We've got Halo Defense, Lou Treasury, Kerry Stone, Brennan CIA. 자기야, 뭐란 거야? 무슨 사건 터졌대? And I think he'll be great. 여보. 영어 공부 좀 해. 국제화 시대엔 영어가 필수야. 알았어. 자기야, 근데 자기 친구 중에 괜찮은 남자 없어? 채원이가 소개팅 해달라고 난리.